토라진 남편의 마음을 순식간에 돌려세워줄 음식을 추천 부탁드리고 싶어요. 이걸 먹으면 상대방도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아 이렇게 좀 풀자는 얘기구나. 네. 누구 음식부터 한번 볼까요? 전 사실 결혼 선배님이신 신동엽 선배님 이게 궁금하긴 해요. 좋아요. 약간 당황하셨는데? 되게 놀랐는데? 아니, 약간?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센 거라. 아, 끝판왕이다. 오. 오. 육류 느낌이 좀 자. 오, 뭐. 평양냉면? 평양냉면? 평양냉면과 수육. 이 뭔가 그럴 때 시원한 육수 들이키면서 파를 조금씩 넣어주지. 그리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선주 후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.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면을 탁 먹으면서. 아니 그러면 그걸 먼저 여쭤봐야죠. 그 평냉을 드실 줄 아는지. 저희 부부가 진짜 좋아해요. 좋아해요? 제가 특히 좋아하고. 지금 침을 꽉 삼키셨어요. 평냉 맛을 알면 어른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. 그렇죠. 제가 평냉의 소주의 맛을 진짜 얼마 전에 알았어요. 늘 따로만 하다가 그 조합을 발견하고 아 뭐야 그래서 그렇게 낮 시간에 혼자서 냉면집에서 술을 기울이시던 어르신들이 그래서였어! 이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누나 나중에 편의점 앞에 막걸리 줬던 것 같아요. 막걸리 한 통 원샷과 조금 근데 원래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다들 평냉을 좋아하고 다들 수육 좋아하니까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게 왜냐면은 화해니까 평양냉면이 남북 화해의 어떤 사람 아 남북까지 평양냉면하고 딱 먹을 때는 이제 아 나도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서 냉면과 수육의 수준은 진짜 아 성시 형이 또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최악이죠. 악순환. 악순환. 소주 먹고 국물 먹으면 깨고. 내가 소주 먹었나? 이게 너무 맛있고 좋은 음식인데. 오케이 시작됐다. 오케이 시작하시죠.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하더라고. 이게 어떤 특별한 신호를 주기엔. 그렇죠. 너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. 이건 그냥 부부의 그냥 점심 식사 같은 느낌. 이게 만약에 그런 신호가 장치가 돼준다면 또.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아, 평소에 그냥 평냉 먹으러 잘 못 갈 것 같다. 못 먹는 거죠. 그 먹으면은 항상 아, 그런 느낌. 그러면은 진짜로 너무 좋죠. 수육을 시킬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다음 음식 또 누구 거? 그 다음 유부남을 좀 기대해 볼게요. 아, 제가 가겠습니다. 네. 저는 이번에 좀 자신 있어서. 좋아요. 자, 또 간만에 1등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어가지고 좀. 야,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고민이긴 한데. 아, 오늘은 미슐랭 한 5스타 정도 갖고 오셨네. 아, 진짜로. 내가 기도를 했어. 너무 민망해서 미안하고. 아, 나는 1등은 안 해도 되는데 꼴등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. 꼴등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. 이번 거 꼴등을 할 수 아닙니다. 계속 꼴등을 해가지고 전문. 화해 음식이라면은 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좋은 안주겠죠? 좋은 안주가 될 만한. 자, 보시면. 자, 육회와 소고기찌개죠. 네. 아, 육회. 육회. 네. 한번 드셔보시죠, 한번. 네. 추억도. 네. 네. 오빠. 미안했어. 그냥 여기다 소주 한잔 할까? 어우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어? 미안했어.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건데 육회랑 와 이 찌개랑 고맙다 하고 또. 저희 신랑이랑 막 많이 친하진 않으시죠? 많이 친하진 않으시죠? 왜요? 육회를 못 드세요? 아 못 먹는구나. 아. 아니 못 먹. 근데 제가 즐겨하지 신랑은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럼 교진이가 잘 싫어하는 게 유일하게 육회?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생? 네. 그때 프로그램 회식은 많이 했어도 육회 같은 건 안 먹긴 했었거든요.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잡고 바닥으로 떨어뜨릴까요? 이거를 뭐 꼬치로 좀 지져야 되나? 아니요. 아 먹기는 먹어요. 그죠? 네.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핥아드시거든요. 여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는 육회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되게 맛있다.
나는 오 아이디어 좋다 했는데 교진이가 못 먹는구나. 그러니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고요했던 적이 이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 속으로. 아니, 저는 좋아하니까. 네. 아니 근데 한번... 표정이 아까 되게 막 난감한 표정이더라고. 고기는 좋아하는데 절대 화해를 할 수 없는 거지. 나만 좋아하는 걸 먹잖아. 결투 신청. 이거를 오빠가 가지고 들어왔으면 전 풀렸을 거예요. 아~ 이쯤 되면 너도 제주다. 그러니까. 너무 재밌네요. 네, 이것도. 아니, 저는 좋으니까 또 꿀팁 그렇죠, 아닐 수도. 네. 다음 메뉴로 또 어느 분 메뉴를 드실지. 네. 네. 좋습니다. 시경 선배님 걸 보고 싶어요. 앞치마 입는 걸 워낙 좋아, 모습을 좋아한다고도 하니 나를 위해서 뭘 하는구나. 라는 느낌으로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고 가게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! 저는 사실 소주 팔아 저도 네. 칵테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멘보샤와 진토닉을 한 잔. 와 이걸 집에서? 제 걸 보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니까요. 한 30분? 아 진짜요? 네 다지는 시간만 필요한 거지 그냥 간단해요. 그리고 뭔가 멋스럽게 진토닉 칵테일 한잔 하면 좋지? 궁금하다. 자, 야 벌써 화해하고 싶지 않아? 깔끔하다. 이건 유독 왜 이렇게 오이 맛이 많이 나지? 근데 이게 꽤 매력 있어요.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달기 때문에 번쩍하고 사람을 하이. 그리고 알코올도 꽤 높아요. 50몇 도더라. 생각보다 잘 들어가서 낮을 것 같아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섞으면 이제 한 10몇 도. 집에서 먹으면 애들 있는데 막 안주 네다섯 개로 막 꽈라될 때까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. 부러질 그쵸, 때까지. 한 잔. 그냥 이렇게 해서 딱. 이건. 소리 너무 좋다 근데. 오 바삭바삭하네. 맛있다. 이거 그럼 간단하게 레시피를 사람마다 다른데 새우를 다져서 자 다져주겠습니다. 생새우 꼭 안 쓰셔도 돼요. 냉동 흰다리 새우 해동해서 써도 되고 굴소스 간을 좀 하는 게 좋고요.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생강이에요. 생강물을 쓰는 게 좋아요. 마늘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 향이 나요. 그리고 계란 흰자 뭐 전분 해서 잘 섞어주고 빵에다가 해서 약불부터 이렇게 기다리면서 60도부터 불을 올리면서 튀기는 거예요. 그때부터 쭉 해서 2분 정도 지나면 뒤집어주고 2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올라오면 4-5분 손이 많이 가. 손이 많이 가. 기름 어떻게 해? 부어 빵이 날 수 있는 빵. 그 기름을 튀길 때 약간 식용유 말고 돼지기름이랑 소기름 같은 걸 정육점에서 공짜로 줘요. 달라고 그러면. 그럼 그걸 같이 넣어서 기름을 내면 이렇게 라드처럼 기름이 고소해지니까 훨씬 맛있고. 설거지 어떻게 하지? 얘는 설거지 별로 안 들어요. 튀김기만 기름이 문제인 건 거지. 기름 튄 거 닦는 거는 무슨 다른 세제가 있나? 기름 닦는 거. 안 되죠, 안 되죠. 한 10가지 걷어붙이고 해야죠. 이사 갈 때 이거 돈 다 물어내야 돼요. 아우, 후드에 기름 때. 맞아, 맞아. 튀김을 한번 어떻게 할 건데? 멤버샤 2만 개 튀김. 그러면은 약간 분위기 이상할 때 새우 찾아서 가져가지고 늘 식빵 줄 때 곰돌이 빼라. 근데 이거는 메인이 날 위에 앞치마도 두르고 좋아할 것 같다. 아니 곰돌이 모양으로 멤버시 하는 거 어때? 찍어서 찍었어? 그것도 괜찮다. 되게 잔인하다. 곰의 뇌 같은 느낌. 안 되겠다. 하트로 할게. 하트로 하트 멤버시. 마지막 거 그러면 네, 볼까요? 제가 갖고 와보겠습니다. 집에 있으면 분위기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했고 맨날 육아하고 이러느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분위기 낼 수 있는 싸웠을 때 화해의 제스처가 되어줄 이탈리안 어떨까? 그 중에서도 해물 전체 요리, 해산물 전체 요리를 드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참나무 화덕구이 피자가 있거든요. 네. 가지 화덕구이 피자거든요. 아니 이거는 맛있는 과자 하나만 추천해줘 그러는데 선물 세트를 가져온 거예요. 아니야, 이거 해산물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. 근데 이 집이 또 그 와인 콜키지가 돼가지고 그냥 가져가셔서 드시고 싶은 와인 드시면서 이 집이 또 이렇게 약간 옆에 테라스 쪽으로 좀 이렇게 비어져 있는 자리도 있는 곳이어서 거기서 그냥 대화도 같이 하시고 분위기 좋게 그래서 그냥 뭔가 집에서 육아하시면서 이런 이탈리안 잘 못 드실
것 같아요. 저는 뭐 진짜 요즘에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못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좀 색다르게 그냥 우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즐기시면 맛있어요. 분위기도 야. 확 전환되고. 야, 피자 맛있다. 예. 네. 근데 이렇게 하면 소희현 씨네 집은 초밥 이탈리안, 초밥 이탈리안 먹으면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집이네. 문제가 많은 집이야. 그런데 외식이 잦으면. 이게 또 제철 해산물이 또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. 맛있네요. 맛있어요. 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신다고 맞아요. 하니까 여기 딱 추천해드리면 내가 자기 위해 찾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분위기도 안에가 되게 예쁘거든요. 어디예요, 동네? 한지야라고. 아, 지야? 되게 비싼데? 아니, 무슨 나야? 어마어마해. 아니, 무슨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... 초밥 오마카세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 이거 뭐야? 3만 원 하나만 먹을게요. 가격싸요? 3만 원. 3만 원. 먹고 나오면 화해 잘하고 맛있게 드셨어요? 72만 원입니다. 무슨 소리야? 와인 같은 것까지 하나 해가지고 먹으려면 얼마가 들어? 한 250 정도. 누가 와인 못 먹으면 사이다 먹어야 돼. 특별한 날 조금 무리하지만 그렇게까지. 야, 사이다도 비싸고. 에이, 무슨 말씀이세요? 만약에 뭐 1년에 한 5번 정도 싸운다고 치면 5번을 다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뭐 사실 다 맛있었어. 네. 아이디어들이 좋아. 6회만 안 되는 거고. 야, 어쨌든 그래. 아이고 진짜 6회 가져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많이 좀 먹고.